드디어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끝을 맺습니다. 26번째로 끝이 나는데 좀 반복되는 주제가 많았지만 다 나름대로 다른 각도에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강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국가대표인 손흥민 선수가 현재 EPL 토트넘 소속이죠. 요즘 아주 물이 올라서 골을 잘 넣습니다. 현재 EPL 토트넘 팀이 전체 순위가 2위예요. 그리고 1위인 맨시티라는 팀과 경기를 했는데 양쪽 다 무패 전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토트넘이 2-0으로 이겼습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역할을 했고, 근데 그 승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페널티킥이 벌어진 거예요. 페널티킥 상황이.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 잔디에다 공을 올려놓고 자기가 차려고. 근데 동료 선수가 와서 내가 차겠다고 이제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둘이 좀 모양이 안 좋게 같은 동료 선수들끼리 옥신각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손흥민 선수가 그냥 건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수가 그러면 볼을 잘 차서 넣었어야 될 텐데 똥볼을 날렸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물론 경기 승패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영국 매스컴에서 영국은 거의 이 축구가 종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걔네들 이야기로는 이 종교가 이 축구가 종교라 그래요. 자기들 말로도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우상화되어 있는 게임인데 이것 때문에 한 주간 내내 매스컴에서 시끄럽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통계까지 냈더라고요. 88%가 손흥민 선수가 찼어야 된다. 88%가. 근데 우리나라 또 네티즌들이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그 선수 SNS 계정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놨어요. 박살을. 왜 네가 차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선수가 넣었었다면 뭐 그래도 시끄러웠겠지만 그런데 이제 둘 다 잘못했다라는 퍼센테지가 그 다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두 선수 다 서로 차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감독을 쳐다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그때 지시를 안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끼리 다툼이 일어났겠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200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보면 미국하고 경기를 할 때인데 우리나라가 페널티킥을 얻게 돼요. 그때 원래는 그 잔디밭에다가 볼을 아주 20대 초반인 그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이천수가 그걸 차려고 다가섰는데 히딩크 감독이 이천수를 나오라 그러고 왼발잡이인 이을용 선수에게 킥을 맡겼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대로 거기서도 똥볼이 나왔어요. 날아간 겁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오랜 세월 지금까지도 이제 축구인들이나 체육하는 사람들은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가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만약에 이을용 선수가 왼발잡이임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었더라면 예측되는 평가는 어떠했겠습니까? 역시 히딩크는 허를 찔렀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역시 히딩크는 설마 왼발잡이를 키커로 쓰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야. 역시 명장 히딩크야. 아마 이런 평가가
온 신문을 도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천수 선수가 차서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또 평가가 나왔을까요? 역시 저돌적인 이천수 선수가 골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호의적인 평가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사례가 살면서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그거를 닥칠 때 미리 결과를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도 결과를 알고 결정을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생사가 다 그래요. 정답과 결과를 알고 길을 걷는다면 이런저런 궁색한 변명이나 또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어떤 평가들이 무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치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긴 세월을 통해 마름하면서 느끼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위치인가를 재산 확인하는 거죠. 뭘 확인하는 걸까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담보해 놓은 상태에서 현재 일을 맞닥뜨리고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확보해 놓고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데 우리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염려도 있겠고 불확실함 속에서 걱정도 있겠고 아직 가지 않는 미지의 길을 걸으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불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질 않아요. 아프고 힘들어서 고통은 스러워도 어디에도 그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흔들렸다는 대목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십자가로 시작한 승리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그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우리의 먼 미래까지 확고한 점수판을 보여주고 승리를 담보해 놨다는데 우리 가는 길에 멋짐과 당당함과 용기가 거기서 근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발동이나 인간적인 어떤 확신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초가 된다는데 그 확고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목적지까지 선하게 확고하게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4절을 좀 보십시다.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하다고 되어 있죠? 강하시니라, 강하시니라. 자, 앞을 좀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를 쓴 기록 배경과 고린도 후서를 쓴 기록 배경이 물론 달라요. 그러나 무엇은 똑같습니까? 청중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라는 청중은 똑같단 말이죠. 목회적 상황은 분명 달라요. 전서를 보낼 때 입장과 후서를 쓸 때 입장이 교회적 상황이 다릅니다. 공부를 했다시피.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은 동일한 청중이라는 데 착안점을 둬야 돼요. 여러분 혹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수요일 날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한번 다시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 전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뭘 그렇게 뽑아내고 싶었던지 기억나십니까? 그 두 주제가 하나의 단어에 다 걸려 있어요.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 저 사람 능력 있어. 이 능력이라는 단어만큼 매력 있는 단어가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거의 이 능력은 누구에게나 시대마다 동일하게 우상이 되다시피 하죠.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배우자를 찾아서 헤매입니다. 물론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은 좀 시각이 다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미사 여구를 포장해서 그 속내를 들이다 보면 능력 있는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제가 잠깐 그 리더 모임 시간에 이제 쪼크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다 그래요. 착한 남자는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착한 여자를 좋아해요. 착한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해요. 나쁜 남자는 돈 많은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애정 사슬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착한 남자는 나쁜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고 나쁜 남자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정답은 누구만 홀로 남습니까? 착한 남자가 결국은 남게 돼요. 그래서 착한 남자들 가운데 싱글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착한 남자는 현대인들의 시각 속에서 그렇게 매력 없는 대상이다라는 말까지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별로 그렇게 그 이론에 동의하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어제 리더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착해라. 끝까지 착해라. 서로 혼자 사는 날이 있더라도 끝까지 착해라. 세상의 그 애정사슬에 걸려들 필요가 없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능력, 참 매력 있는 단어죠. 이왕이면 인격도 있지만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게다가 가정 배경까지 든든하면 더할 나위 없겠고 능력은 참 현대인들에게 시대마다 매력 있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가장 잘 전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도시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 항구 도시의 풍습다웁게 세계 각처의 문물이 교환되는 장소이다 보니까 일찍이 황금의 맛을 알았어요. 돈의 위력을 압니다. 게다가 어줍지 않게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지식을 숭상하는 문화 패턴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칭 굉장히 문화인이었어요. 그리고 지식인이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하는 소위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강남 사람 같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저는 강남에 사는 좋은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능력을 사실은 능력으로 부수어뜨립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면 약함의 능력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당대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 없는 착한 방법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자기의 과거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사람들에게 양극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은 이제 과거를 챔피언으로 만듭니다. 자기의 과거를. 내가 과거에 어느 정도 잘 나간 사람인지 아냐. 뭣도 했었고 그때 거리 나가면 다 나만 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의 초라함을 좀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이제 과거 살리기식 자기 현재를 소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과거 살리기 방법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을 좀 더 폼나게 드러내기 위해서 과거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잡놈이었는지 아느냐?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정도 됐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의 인생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어릴 때 일이긴 한데 어머니가 이제 고향 얘기를 가끔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 고향은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세요. 가깝죠. 19대 전쟁통에 피난 오셔서 금방 돌아갈 줄 알았던 고향을 지금 60년이 넘도록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산 가족이 돼 있습니다. 어릴 적에 시간이 나면 어린 남매들을 앉혀놓고 사남매를 앉혀놓고 고향 외할머니 얘기, 외할머님이 신앙인이셨어요. 외할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할 때마다 그 어머니 그 잘 살았던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황해도 해주 역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 외할아버지 댁이 뭘 하셨는가 하면 여관, 오늘 같은 러브호텔이 아니고 몇백 명씩 묵고 가는 장병들이 묵는 그런 여관이 있어요. 그때는 그런 걸 이제 두 개나 운영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자랑이 과수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얘기할 때마다 과수원 평수가 조금씩 늘어나요. 난 그래서 그때 땅도 새끼를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를 자꾸 부풀립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오늘을 커버하고 설명하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도 자랑을 하는데 뭐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 근데 그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약하고 추하고 무기력하고 실패한 상징물이 십자가예요. 근데 기꺼이 그 대열에 자기를 세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로와 같이 그 승리의 대열에 맨 끄트머리에 나를 끼워주셨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승리를 위해서 공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늘 대적하는 자리에 있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의 행렬에 나를 끼워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많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역설스럽게도 십자가의 가장 약한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을 무너뜨리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내용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겠는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허물진 백성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 결론을 함께 맺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절을 한번 볼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자, 그러니까 공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해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능력을 무장하면 누구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꾸역꾸역 만들어가진 능력으로 이 세상의 능력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대항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비워내는가가 신앙인의 첫걸음이에요. 나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자기 의도 비워내고 자기 열심도 비워내고 자기 자랑도 비워내고 자기 교만도 비워내고 이 땅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내 인생의 기반이 안 된다라는 고백을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할 것도 없이 저를 보더라도 저는 제가 얼마나 본질이 교만 덩어리인가를 알아요. 가만 놔두면 그 교만이 저절로 올라와요. 이건 뭐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잡초가 어느새 자라 있잖아요. 이 마치 우리 마음밭과 같습니다. 그거는 매일 뭘 해줘야 돼요? 절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밤새 제 안에 또 교만이 자라 있습니다. 제 안에 온갖 쓰레기가 또 자라 있고 잡초가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다 철저하게 베줘야 돼요. 자라면 또 베주고 자라면 또 베주고 이걸 못 자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누구의 능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약해지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죽은 사망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와 그 원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적극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소극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되냐면 신앙은 내 안의 모든 것들을 계속 잘라내는 싸움이다. 내 의라는 게 이게 아담의 본성이거든요.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 자란 것들이 내 모든 삶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저잘라서 사는 재미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적으로라도 연습을 해야 돼요. 교회 들어와서는 고개를 한 15도 약간 숙이고 다녀요, 전부 다. 네? 마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멀리 서서 가까이 쓸 수도 없는 심정이어서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어서 고개를 숙인 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던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헌금 얼마나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듣긴 했으나 받질 않았어요. 그런데 꺼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한 철저히 작아지고 낮아지고 약해진 그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 세리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들. 그래서 마태는 유일하게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예수를 설명할 때 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로스. 그게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약해질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의 정수입니다. 싸움입니다. 계속 힘 빼시고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과제예요. 한국교회 이제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고 너무 팽창되어 있고 너무 자기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3.1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목적지는 간단해요. 정말 성령님의 드라이브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핸들링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세계적인 추세가 뭐 전도 안 된다, 사회적 현상이다, 많은 변명과 무슨 통계를 쏟아내지만은 지금도 미국 같은 데서는 도저히 모일 수 없는 장소인데 교회 사람들이 들어가고 회심자가 일어나는 그 교회를 보면 프로그램 같은 걸로 성도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뚝뚝 흐르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본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교회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전문가도 아닌데 어줍지 않게 세상 흉내를 내고 베껴서
사람들을 매력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천배 만배 더 잘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그거 흉내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때 세상은 교회로 매력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부딪히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이전투구하고 똑같이 이익을 위해서 싸운다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죠. 똑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져야 될 때가 있고 물러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인간적으로는 자존감이 확 무너져요. 내가 이루고까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심지어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주님은 그거보다 더 지독한 자존감을 무너져 우리를 위해서 자존감 자체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당하신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던 자리인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이 그 뒤를 따랐고 사도들이 그 길을 따랐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바울이 남겼던 것처럼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뭘까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급 안 하고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대응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십시다.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만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 네, 거기까지만요. 이런 말 들어봐. 너희 믿음을 보여봐. 너희 믿음을 보여봐. 자, 믿음을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사실 그 얘기예요.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 올겠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눈으로 한번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섭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자, 이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보래요. 그럼 어떻게 시험해야 될까요? 결국 이것은 열매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안에 두 번째 이유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분으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세 번째로 당연하게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자, 이게 오늘날 사실은 굉장히 한국교회 성화와 칭의의 중요한 주제의 한 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뒤집어서 이게 없다면 가짜일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까지 그거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열매가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열매로 주님도 뭘 안다고 얘기했죠? 그 나무를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직 종교인의 지점에서 질퍽거리고 있는 상태의 성도들이 꽤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정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심각한 질문이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하나씩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표정들이 어두워져서 제가 좀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자,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로 아멘이라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것이 맞습니다. 맞죠? 본복할 사람 없죠? 예, 맞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열매예요. 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가? 왜 열매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으니까 나는 가짜인가? 가짜인가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내가 가짜일까요? 가짜 아닙니다. 이제 좀 안심은 되는데, 근데 왜 열매가 없지? 다시 묻게 돼요. 여러분, 가짜 아니에요. 신한 걸로 봐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우주의 질서 가운데 시공간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십자가 사건은 분명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여전히 실효적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알죠? 믿음으로 알아요. 이 시간은, 이 시간이라는 공간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주님이 못 박으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하셨을 때는 우리의 목적지까지를 그분이 완성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 우리 눈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길고 오래 더디게 걸어가고 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 목적지, 완성의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어디 속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죠? 시간 속에서 풀어지고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잘못된 구원파나 또는 신천지는 이건 뭐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건 아예 저건 다른 종자니까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성경만을 가지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대학생들이 많이 빠지는 소위 이 친례교도들 중에 구원파라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논리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게 산술학적으로 금방 눈에 뜨이거나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어쩌면 심판날에 주님 앞에 그때야 완성되고 다 드러날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단,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십자가라는 궁극적인 소망과 약속에 근거해서 그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오늘도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왜? 그 승리가 이미 하늘에서 약속하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를 하는 한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의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장중에 우리 일생이 불뚫려 있다는 안위를 가져야 되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해요.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 죄를 무시하고 구원한다, 이쪽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능하심이 사랑하는 대상이 우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못된 부분, 깎아내야 될 부분, 우리의 얼룩진 부분, 흙 묻은 거, 검댕이 묻은 거 다 끌로 깎아내고 페이퍼로 문질러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은 이미 고달픈 세월에 들어왔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반짝할 때가 3년 미만이에요. 그때는 기도응답도 잘 되고 정말 야 이런 천국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형통스러워요. 그런데 3년만 지나보세요. 아이를 기르는데도 두 가지 텀이 있는 거 아시죠? 사탕을 주면서 선물을 약속하면서 얼레고 달래고 키워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 큰 대학생이 됐는데도 사탕 주면서 선물 주면서 얼르고 달리고 키웁니까? 그때는 지가 알아서 하거나 삐딱선을 타면 그때는 호된 꾸지람이 가해져야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선택적 운명은 그리스도 구속의 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이 편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왜 구속하셨는데? 베드로 전후서에서 약속한 대로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의 기업을 확보하는데 그 자리에 상속자로 그 유산을 물려주는데 우리를 연단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도의 삶은 갈수록 고달픈 게 정상입니다. 난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 아직 남아있다는 각오를 하세요. 정말이에요? 아직 남아있다는 각오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건데 그 공식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갈수록 힘들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한 50, 60 넘어가는 분들 속으로 끙 하면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참 동의하긴 싫은데 맞다. 그럴 겁니다. 맞아요. 청년 시절은 아직 이게 실감되게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조금 두고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묶으셔서 하나님의 의도된 작품과 그림이 나올 때까지 계속 깎아낼 겁니다. 그러니 그 나그네길이, 그 순례길이 어떻게 휘파람만 나오겠습니까? 휘파람만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이 있죠. 사람이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하나 들고 마치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래서 인생이라는 숙제를 낼 때는 뻔한 걸 낼까요? 조금 버거운 걸 낼까요? 예? 조금 버거운 걸 내야 숙제입니다. 뻔한 거는 숙제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숙제를 왜 합니까? 왜 줍니까? 왜 냅니까? 학생들에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고 많기 때문에 실력이 붙으라고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한테 구구단 숙제 낼 수는 없죠. 중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는 조금 한 단계 높은 버거운 숙제를 내야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끙끙거리면서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면서 실력이 붙게 돼 있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실 때 그렇게 인생의 숙제를 맡기십니다. 조금 버겁게. 편할 날이 없게 만들죠. 공짜 없어요. 외상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다 겪고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도 안 생기고 실력이 붙질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자꾸 운동선수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해요. 아무 움직임도 없이 머릿속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동작을 그려가면서 이미지를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동작이 실전 때 그대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전에서 몇 번 실패하고 연습을 해야 이미지 트레이닝 한 대로 폼이 굳어지고 실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겐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어느새 여기까지 왔지? 돌아보니까 내가 잘나서 걸어온 걸음이 없고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에 빗물이 고여있고 그분이 동행한 발자국밖에 없더라고요. 주님과 분명히 같이 걸어왔는데 발자국은 하나예요. 힘들 때는 가끔 그분이 나를 업고 오셨다는 거죠. 그 유명한 발자국 그림 있죠? 분명히 두 사람 발자국이 걸어오다가 어딘가 가서는 한 사람 발자국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다죠. 이거 이때는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네가 힘들어서 너 업고 왔지. 이 발자국이 하나인 거예요. 한 사람 몫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불어닥치고 우리를 무너뜨려서 약하게 만들지라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온전히 개입해 들어오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여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이 순례길에 동반자로 일어서는 우리 3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